옛날에 어떤 일찍 된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스님이 일찍 들어가서 절에서 고향주 채용을 하다가 일생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도 못 배우고 참선도 못하고 계일도 못 지니고 그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죠 그 마실 동네에 내려가서 그죠 아는 친구들 만나서 그죠 술 먹고 그죠 잡담하고 그죠 일장을 그렇게 아주 중도선을 묻어 그냥 그렇게 아주 자페르다만 살았다 이 말이야. 아, 잡되게 살았어 사람이. 그렇게 하다 한 나이가 70, 80 돼가지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가 됐는데 염라 사자가 잡으러 왔다 이 말이야. 아무개야, 네가 이제 명이 다 돼서 염라 대왕이 너를 잡으러 오라고 그래서 너를 잡으러 왔으니 썩 나서라 하고 그런다 이 말이야.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 이제 내가 명이 다 돼서 이제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염라하고 한번 재평할 것 같으면 어디 보내도 아주 무관적으로 보내든지 아주 험악한 지역으로 보낼 것 같은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걱정이 큰일 났다 이 말이야. 염라 사자들한테 사정을 해봤어. 여보시오 사자님들 내 사정이 하나 있으니 내 사정을 좀 들어주시오. 그 무슨 사정이냐. 내가 삼계대사 사생자부의 부처님의 제자로서 여태 죽노선 한 번도 무대보고 지금 죽을 일을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힌다. 그러니 나를 일주일만 말미를 좀 달라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죽노선을 못했던 죽노선을 한번 내가 제대로 좀 한번 해보고 싶으니 야 죽노 한번 하고서 죽어도 한이 없으니 내 한을 좀 풀게 죽노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 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임금의 명령을 어길지언정 염라대왕 명령은 무대긴다 이놈아 연설이지만 오늘 나서라고 그래서 자꾸 사정을 해요 내가 이제 죽노 한 번만 해봤으면 그지 지금 죽어도 원이 없으니 내 그 의원을 좀 풀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 사자들이 그럼 우리 한 번 걸음만 더 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으니 그럼 한 번 걸음만 더 해줘서 저 사람의 애걸하는 그 소원을 풀어주게 하자 그러면 가서 염라대왕한테 구해가지고 당장 잡아오라면 와서 또 잡아가는 거고 일주일 후에 와서 잡아가라 그러면 일주일 후에 와서 잡아가는데 한 번 걸음만 더 하면 된다. 그러니 저 사람은 자 다른 원도 풀어 줄 적이나 이 부처님 제자로서 중노선 무대에서 저게 환이라는데 그거야 그 한번 들어줘 보자 그래가지고서 사자들이 의논해가지고서 한 번 걸음을 더 해가지고서 그 사람의 원을 풀어주기로 했어. 일주일 후에 우리가 올 테니 일주일 동안 그럼 네가 하고 싶은 중노선이 뭔가 한번 해봐라고 가버려서 다 사자들 다 보내놓고 생각해보니 중노릇 한다고 일주일 말미를 잡아놓기는 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중노릇을 옳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보니 중노릇을 옳게 하는 법을 해봤어야 알지 언젠가 어디서 술을 잔뜩 먹고 절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스님을 한 분을 설법상에다 앉혀놓고 법문을 듣는다고 대중이 쭉 앉았다 이 말이야. 그 무슨 소리를 하는고 가만히 한쪽 구탱이 쭈그리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 중이 하는 소리가 죽은 것을 이렇게 해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을 옳게 하려면 참선을 해야 된다 이런다 이 말이야. 참선하는 데는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일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하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는고 만법귀 일기화처 화두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것을 해야만 중노선을 옳게 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생사영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들을 적에는 참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한다. 그것까지 걸 해서 무슨 생사영단을 하느냐고 별 미친놈 소리 다 한다고 그러고선 나가버렸다 이 말이야. 그 소리만 듣고 나갔는데 하여간 그때 별 미친 소리 다 한다고 욕을 하면서 나갔지만 그게 귀에 걸려가지고 그게 기억이 된다 이 말이야.
아, 자기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이것이 죽는 것이고 이것이 생사영단 한다는 거니까 내가 죽음의 절박한 이런 지경에서 내가 생사를 믿는 공부가 있다면 이거밖에 없는가 보다 하고서 마음과 그 화두를 그냥 실념으로 들었어. 어떻게 지독하게 들었던지 오줌똥 누러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뭐 사는 몸이래야 몸뚱이를 아껴주지 뭐 일주일에는 죽어버릴 건데 뭐 몸뚱이 아껴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딱 나를 받아놨으니까 이제 몸뚱이 뭐 부서져도 내 물건 안 될 거니까 뭐 부서지거나 뒤지거나 상관없고 그저 어쨌든지 만복귀를 하도록 그냥 아주 철저하게 들었어. 일주일 동안 앉은 자리에서 그냥 깼다가 나고 용맹정진을 했는데 그게 참 지금 용맹정진이야. 용맹정진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 사자들이 잡으러 왔다 이 말이야. 아무개 잡으러 왔다 나서라고. 그런데 자기를 옆에다 놓고 자꾸 찾아서 왔거든. 이 사람 어디 갔느냐고 이상하다고. 자기는 거기 문 밖까지 나간 일이 없고 피한 일이 없는데 찾지를 못해. 없다고 자꾸 찾기만 하지 안 된다고 찾는다 이 말이야. 아, 찾다 그냥 갔단 말이야. 그 어째서 못 찾느냐 이 말이야. 자기는 피하지를 안 했는데. 사람에겐 몸뚱이가 세 개가 있어. 하나는 이 부모한테 받은 육신이고 하나는 업신이라고 하는 몸뚱이가 있는데 업신이 있고 또 하나는 법신이라는 몸뚱이가 있어. 예,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서 잘못하면 이 순사가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육신이요. 업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망상이 업신이요. 이 모두 누가 미운 생각, 이쁜 생각, 모두 이런 생각, 그 생각하는 것이 그게 업신이요. 뭐 꿈꾸는 거, 그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거든. 꿈꾸는 것이 그게 업신이라. 그것을 염라대왕이 잡아가는 것이 그 업신을 잡아간다 이 말이야. 육신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신이라는 게 있는데 법신은 아무도 잡아가지를 못해요. 법신은 염라대왕만 잡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신통도 법신은 어떻게 잡아갈 수가 없어. 법신은 영원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법신이야. 영원히 모든 지배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몸뚱이가 법신이야. 법신을 정득할 것 같으면 생사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그 제도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자연순환 원칙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운명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은 대자유자재한 그런 몸뚱이가 법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그 몸뚱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뚱이, 변하지 않는 몸뚱이요. 영원히 진실한 몸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법신자리는 병이 들거나 배가 고프거나 뭐 불명에 실었거나 그런 몸뚱이가 아니라 영원히 명예 실었고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즐겁기만 하는 몸뚱이가 법신자리야. 그런데 그 신님이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는 바람에 그냥 업신이 공해버렸다 이 말이야. 업신이 공했으니 잡아갈 것이 있어요. 법신을 정리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 사자들이 염라대왕한테 가서 고해보니 염라대왕이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 사람이 그전에는 참 취업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한번 보자고. 염라대왕한테는 둥근 거울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거울을 비춰보면 그 일생 동안 죄지경 중이 많이 드러나고 어디가 숨어있는 건지 다 안단 말이야. 겁경을 그 사람한테 한번 비춰봤더니 아 그전 그렇게 그 죄악이 많더니 아무것도 없이 빈 거울이요. 업신만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몸뚱이까지 아주 공해서 하나도 없이 한 물건도 없이 그냥 빈 거울뿐이야. 아하 이 스님은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해가지고 업신이 공해버렸다.
업신이 공해가지고서 법신을 증득했다. 법신을 증득했는데 어떻게 또 이 사자의 아간으로서 이 스님을 잡아올 수 있느냐. 이 스님하고 우리 염나국하고는 영원히 남이 됐으니 이 스님 잡아올 생각 아주 버려버리라고. 아주 염나 명부에서 아주 지어버리고 사자들 보고도 아주 이 스님 잡아올 것은 포기해버리라고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참선을 해가지고서 법신을 정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신을 정득한 그것이 바로 자기 자성부를 정득한 거예요. 그 법신 자리가 자성부래요. 그 자성부를 정득하는 그 사람만이 모든 불사를 닦을 수 있고 만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부의 회원들은 형식적인 부처를 조성하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자성부를 조성해서 자성부를 칭견하도록 해서 참말로 부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불의 회원들로 하여금 삼나만상이 부처가 아님이 없이 두두물물 화화초초가 다 진불이 되기를 만불의 회원들로 하여금 삼나만상 화화초초 두두물물이 다 부처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자기 부처를 찾도록 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이 만불의 회원들을 내가 지극히 존경을 하고 앞으로 후래 불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나라 주인공으로서 인류 평화의 지도자로서 기대를 크게 합니다. 내 기대가 바로 부처님의 기대요. 온 중생이 바라는 기대일 테니까 이 기대에 조금씩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서 전부 다 자기 부처를 찾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갈게요. 달마스님의 제자 3대선 되는 스님인데 성찬스님이 나이가 90세를 먹더라. 제자를 못 만났어. 제자를 기다리다 보니 그리고 오래 살았어.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산 게 아니라 제자에게 그 법을 전하고 가야 되었는데 제자가 나타나질 않아가지고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다가 제자를 만나고 보니 늙은 제자를 만났어. 머리 허연 80노인네를 만났다 이 말이야. 제자를 만나서 인사를 하니까 어째서 왔느냐. 예, 신님의 법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 법을 받을 테면 내 말 한마디 대답을 해봐라 이거야. 어떤 말을 물어봤는 거니? 쥐가 고의 밥을 먹은 뜻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는 거야. 쥐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고의가 잡아먹는 것이 쥐요. 고양이가 잡아먹는 게 쥐란 말이야. 쥐란 놈이 고양이 밥을 먹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그 80 먹은 노인이 대답이 예, 쥐가 고의 밥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밥그릇 맞아 깨쳤습니다 이러거든. 옳다 됐다. 그 네가 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몸뚱이가 늙었으니 어떻게 말세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겠느냐 말이야. 그 몸뚱이 가지고선 도저히 안 되었다. 나도 늙고 너도 늙었으니 어떻게 법을 전할 수가 있느냐. 내 법을 천상 내한테 전해야 되었는데 야, 그 몸뚱이 좀 바꿔가지고 와야지. 안 되었다. 그 몸뚱이 가지고서는. 몸뚱이 바꿔가지고 오라고 그랬어. 예, 그러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내려갔어. 내려가면서 요만한 솔나무 모종을 하나 뽑아가지고 와서 그 신임 토굴 앞에다 문학기다 숨겨놓으면서 지가 이 솔나무가 제 키만큼 크거든 지가 여기로 오겠습니다. 그러고 솔나무를 하나 갖다 꽂아놨어. 그러니까 그 신이 그래? 그러면 너 내 이름을 재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자. 솔나무 송자 간지란 할 제자 솔나무 키하고 내 키하고 간지란 할 적이 이제 온다고 해가지고 재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재성이라고?
내려갔어. 내려가서는 그 밑에 큰 동네에 내려가서 물이 흘러가고 경치가 좋은 잔디밭에 앉아서 앉았는데 그 안 동네에서 어떤 처녀 하나가 빨래를 가지고 와서 그 대문에서 빨래를 빤다 이 말이야. 그 노장님이 빨래 빠는 아가씨를 보고 얘야 얘하고 대답했지. 네 집이 어디냐? 저기가 제 집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집에서 좀 하룻밤 쉬어가야 되었는데 내가 쉬어갈 텐데 승낙을 하겠느냐? 아 그렇게 하십시오. 스님이 쉬어가신다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겁니다. 아버지 절에 다니시고 불교를 믿으니까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면 네가 승낙을 한다면 네 집에서 내가 하룻밤 쉬어가마. 아니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가 그럼 쉬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를 부지런히 빨아가지고서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저기 어떤 스님이 우리 집에서 쉬어간다고 한다고 말이야. 그 아버지가 모셔다가 쉬시도록 하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래, 그 잘했다. 그럼 모시고 들여왔다고. 그 아버지가 스님을 모시러 나왔어. 나와서 보니까 이 스님이 그냥 잔디밭에 딱 가만히 앉아서 돌아가 버렸어. 그냥 좌탈리망을 해버렸다. 그래서 장사를 치르고, 아, 그 스님 쉬어간다더니 아주 그냥 여기서 영원히 쉬어버렸다고. 그 스님이 돌아간 뒤에 장사 치른 뒤에 그 빨래하던 처녀가, 미혼 처녀가 임신이 돼버렸어. 그 이상은 하여간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야, 그게. 그때부터 임신이 됐어. 그러니 그것을 임신이 된 사실을 그 부모님들이 알고서 큰일 났다고 이 집안 망한다고. 이게 미혼 처녀가 임신이 됐으니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서 그 국법에 의해서 그 사양을 시켜야 되는 그런 국법이지만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어떤 조금치도 평소에 행실이 부정한 일이 절대로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야. 이상한 일이다 싶어가지고서 그 딸을 먼 타지방에 보내서 피신을 시켜가지고서 그 임신을 어린애를 낳게 했어. 그게 8달 만에 그 어린애가 낳았어. 두 달을 어머니 고생을 덜 시키게 하기 위해서. 낳아서 한 연암살 먹게끔 여기 키웠어. 키웠는데 하루는 걔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참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헐 일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잠깐 몸을 빌리러 왔는데 몸을 빌렸으니까 저는 출가를 해서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야 되었는데 출가를 승낙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어머니한테 출가할 것을 승낙을 받으러 와서 절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어머니가 아니 생기 때부터 하여간 걔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앞에서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살아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떠날 것을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큰 일이 있다고 하면 어서 출가해라. 내가 승낙하니까 출가해라. 출가할 것을 승낙을 했어. 그러니까 10살쯤 먹은 어린애가 어머니한테 출가를 승낙을 받고 저러고 떠났어. 떠나서 찾아간 것이 바로 그 승천대사 그 공부하는 토굴로 갔어. 가서 조그마한 애가 노장님한테 절을 하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 지가 바로 재성이 옳습니다 하고 절을 하거든. 재성이가 누구냐? 그 노장님이 벌써 10여 년 됐으니까 잊어버렸지. 지가 바로 이 앞에 신경은 솔나무, 지가 캐다 신경 솔나무입니다. 아, 네가 재성이냐? 그래서 알고서 그 얼굴을 보니까 늙은이가 내려갔는데 어린애가 돼가지고 소년이 돼가지고 왔다 이 말이야. 삼삼백발 하청산하니 머리가 삼삼하니 흰 백발에다가 청산에 내려가다니 70년 내 환공이라 70이 넘어 내려가가지고서는
둘이 얼굴을 바꿔가지고 왔다 이 말이야. 늙은이가 소년으로 바꿔가지고 왔다 이 말이야. 인각소년 송자로 하야 사람은 소년이 되고 솔람은 스스로 늙었다 이 말이야. 솔람은 캐다 생긴 쬐끄만 솔람은 캐다 생긴 이렇게 컸으니까 늙었지. 인각소년 송자로 하야 사람은 문득 소년이 되고 솔람은 스스로 늙었다 이 말이야. 지인용차 낙인간이라 일로 쫓아서 인간에 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랬다 이 말이야. 이게 참 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이. 이 삼조되는 승찬스님이 그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법을 전할 적이 이런 개송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해서 도를 깨달으면 몸을 벗고 오래 살고 금방 내죽고 하는 것을 우리 흔옷 벗어놓 듣기 마음대로 생사를 자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성부를 깨달으면 우리 내 속에 들어있는 내 부처를 발견할 것 같으면 생사에 그런 자유자재가 있습니다. 옛날에 공부를 두 사람의 도반이 서로 내가 먼저 견성을 자네를 깨우쳐 줄 것이고 자네가 나보다 먼저 견성을 할 것 같으면 나를 제도해 주게 이런 약속을 했어. 그리고 자네가 만약 타락하면 내가 가서 조도를 해줄 것이고 내가 만약 타락하면 자네가 조도를 해달라고 이런 약속을 하고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다가 도반 한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했어? 타락을 해가 장계를 들어버렸어. 장계를 들은 것이 그 백장의 딸한테도 장계를 가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업이 그러니까 소잡는 생업을 하고 있었어. 해필 속태를 해도 그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도반이 생각을 해보니 참 그 제대로 해줘야 되겠는데 큰일 났거든. 그 자기 도반을 제도해주기 위해서 경책해주기 위해서 타락한 도반을 경책해주기 위해서 몸을 척 벗어놨어. 몸을 척 벗어놓고 바로 그 도반네 집에 가서 도반의 아들로 태어나버렸어. 도반 내 아들 도반한테 갔어요. 아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 이 사람이 그냥 늦게 속태해가지고 재밌게 살다 아들 하나 얻어놓은 게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아들을 얻었다고 좋다고 이제 재밌게 귀엽게 키는데 하루는 소를 잡으려고 소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버지 불러서 그거 갖다 줘 자꾸 그거 갖다 달라고 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귀한 아들이 그거 갖다 달라고 하니까 소 몸때 있는 걸 뭐 갖다 달라고 나와서 뿔도 떼어다 줘보고 뭐 발톱도 떼어다 줘보고 하여간 소 몸때 있는 걸 다 떼어다 줘봤어. 집어내버리고 말고 그거 갖다 줘 들이 운다 이 말이야. 아, 약간 소몸때 있는 걸 하나도 다 갖다 줘도 다 아니라고 이거 말고 그거 갖다 줘. 아, 얘야 소몸때 있는 걸 다 떼다 줘도 마다오고 그걸 갖다 달라고 하니 대체 그게 뭐냐? 아, 그게라는 것이 무엇인데 그걸 갖다 달라고 하느냐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었어. 대체 그게 뭐냐? 아까 아버지가 끌고 갈 적이 소가 엄매 하고 울던 그 소리를 갖다 달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아, 그 소리에 그냥 확 철대어를 했어.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방도 입지성불이라 칼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성불을 해버렸어. 나도 일천생연에 똑같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아주 대각 성불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그 타락한 도반을 갖다가서 제도하기 위해서 경책해주기 위해서 아들로 태어났어.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도반을 제도했다 이 말이야. 그 옛날 그런 도반신들은 그 도의 의리가 그렇게 철저했어. 참 그쯤 돼야만 그게 도반이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불의 회원들은 그 신인과 같이 그런 도반신들과 같이 서로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 서로 경책해주고 우리가 서로 부처님 법을 믿어가는데 조금씩도 잘못됨이 없이 잘 이렇게 가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경책해주는 뒤에 그 신인과 같이 생명을 던지고 그 아들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불자님들이 한 사람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는데 이 학성 스님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서 움직인다고 하면 아마 이 만불의 회원들은 한국 불교의 완전히 지도자가 될 겁니다. 정신적인 실천 지도자가 반드시 되리라고 난 꼭 믿습니다. 세여 청산 하자신야 춘광 무초 불개화를 당이 이 양문 산성사하면 성녀 신중 겁에가 하리라나 모아이 다불 세상과 다모청산이 누가 오르냐? 봄광명 이르는 곳에는 꽃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다 꽃이 피어. 마냥 옆빛 사람이 사나대로의 주인을 마냥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돌기지 마음 가운데 겁밖에 노래라고 하리라. 만불의 회원들이 더욱 발전해가지고서 7천만 국민을 다 부처님의 자비가 다 똑고로 펴지게 그렇게 모두 모범이 되게 해주십시오.